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나온이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돼서 먹고 싶은 걸 나가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팡이한테 해달라고 할 건데 저는 돌판 위에 올라간 돌짜장을 좋아해서 팡이가 돌짜장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가 여러분 돌게짜장을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돌게 바로 잡으러 가볼게요. 야, 돌짜장이라니까. 여러분은 돌 게르기들 잡으러 석축으로 왔습니다. 물높이를 보면 오늘 굉장히 나쁘지 않고 아주 개굴사쿨 리바꿀이 예상이 되는데 파도가 좀 치네요, 리발. 자, 일단 돌게들은 지금 날이 좀 따뜻해졌잖아요. 요때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런 벽면 있죠? 요런 데서 붙어가지고 생선 이런 걸 사냥하는 게 아니라 해초 같은 걸 논하게 뜯어먹거든요. 근데 요것도 날을 좀 잘 맞춰서 와야 되는 게 이렇게 아무리 물이 좋고 좋아보여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돌 게르기 어딨니? 빨리 나와. 파도가 좀 치네. 이름 많이 없는데? 롯데빛이다 이거. 자, 이게 어두울 때 라이트를 비춰도 돌게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냐면 눈빛이 반짝거리고 라이트를 피면은 그래서 그걸로 알아보는 겁니다. 롯데다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와, 진짜 없네. 이렇게 없다고? 그리고 이게 날씨가 조금 풀리면은 이렇게 해초들이 올라와요. 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야도 많이 가립니다. 보면은 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요럴 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뭐야, 고기 이렇게 하나 온다. 갑자기 오네. 일로 와봐, 집게로 잡아줄게. 잠깐, 일로 와. 숭어 같아요, 숭어. 어, 맞아? 아닌데? 일로 와봐, 잠깐만. 숭어 아니다. 잠시만. 아, 일로 와봐. 기가 리바르기야. 저거 뭐지? 황어인가? 집게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와. 그렇지. 다 왔어. 들고 와. 어, 죄송해요. 욕해서. 황어 같습니다. 황어 아니고서 저렇게 다닐 리가 없는데 숭어 아니면 황어인데 숭어는 100% 아니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위대한 상태예요. 약 처먹은 느낌이거든요. 잡아도 먹지 못하니까 그냥 제대로 천당 가길 기도할게요. 어, 여기 뭐 있다. 오케이, 오늘 차트루즈 득템. 뭐야, 군소리 이발 개꺼져. 와, 지금 다 덮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밑에 돌이 붙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야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기다려. 자, 여러분 해루즈 포인트 왔습니다. 뽀치 처먹을 꺼져, 리발렛다. 여기서 딱 라가리 벌리고 있어라. 밥 들어간다. 오늘 아주 죽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그냥 다 보이는데? 이거 여러분 개 지금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개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무늬발개 이렇게도 여러분 커요. 아까 거기는 파도가 엄청 쳤는데 오히려 여기는 굉장히 잔잔하고 물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있거든요. 요런 날 돌 게르기들 무조건 나옵니다. 아, 이따만 하면 절대 안 나와. 오늘 돌게 안 나와요. 오늘 컨텐츠 개 롯데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나오겠지. 군소 리발렛게 나왔네. 저 멀리 둥실둥실 꺼져. 여기 어디니? 오늘 군소 많다. 은혜한테 군소로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컨텐츠로는 재밌겠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보고 말겠지만 저는 은혜랑 살아야 되잖아요. 잠시만. 아, 레삼 나왔는데 여러분 사이즈가 애매합니다. 여러분 요건 바로 물수제비. 저 멀리 꺼져. 돌게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운이 좋다면 문어도 만날 수 있는 시즌이긴 해요. 아직 문어 시즌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아야 되고 그거는 우선 지금 그나마 찾기 쉬운 돌게라도 한 마리 잡아볼게요. 찾았다. 여러분 바로 나왔죠. 은혜야, 컨텐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마리만 잡으면 성공할게. 라상리발레키야. 그렇지. 사이즈 좋아. 집게 덮고지 마. 집게 덮고지 마. 내 거야, 리발레키야. 아니, 은혜 거야. 아, 여러분 느낌 좋은데 지금 돌게 벌써 한 마리 나왔어요. 여기 오자마자 컨텐츠 무조건 성공시키겠다. 아니야, 이딴 말 하지 마. 이거 한 마리 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얘 못 잡으면 방생할게요, 그냥. 라가리 벌려. 밥 들어간다. 닫아버려. 아니, 넣어버려. 아니, 개 절고 있네. 제발 한 마리만 더 나와라. 두 마리만 나와도 여러분 돌짜장 1인분에 돌게 두 마리면은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제발 한 마리 더 나와라. 요런 돌에도 밑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없어, 리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요런 큰 돌 있죠. 이렇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큰 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큰 돌에 숨어 있거든요. 자, 네, 작은 돌에 있어요. 야, 오늘 근데 진짜 해루질하기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생물 있으면은 다 보여요. 원래 막 파도 때문에 잘 안 보이고 하는 날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런 군소도 잘 보이네. 재수없게. 죄송해요, 억양이 좀 셌죠. 쭉방이 태어나가지고 억양 좀 약하게 할게요. 돌게 리 상래키 어딨니? 제발 한 마리만 더 나와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들이 나와서 분명히 very hungry 해가지고 먹을 거를 찾아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을 디비면서 힘을 뺄 바에는 차라리 여기요 리친 낡은으로 해초들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를 발견해서 잡는 게 지금은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저 한 마리 끝이야? 저 한 마리 끝이면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진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 닭 한 마리만 더 나와라. 한 마리만. 분명 여기 사이에 한 마리 있을 텐데 지금 이 해초가 지금 어 뭐야, 물고기 찾다 리발렛기. 해초가 지금 너무나도 많아서 와, 이거 진짜 낡은 개 터진다. 와, 핏대 쓴 거 보이죠? 룸뚱에서 안 보여요. 제발 한 마리만. 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가 항상 있는 포인트거든요. 여기 없다고? 여기 없으면 답이 없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여기 없으면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초들만 좀 없었어도 너무 쉽게 보고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해초들이 많아서 너무 빡세요. 일단 그러면은 숨어서 저 자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같이 한번 디벼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 문어 새끼 문어 보이시죠? 살살 건드려서 아, 들어갔다. 항문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항문이 또 저랑 빠질 수 없는 사이라 일로와 임마.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래도 얘는 좀 컸다. 자, 이렇게 물 밖으로 꺼내면 허예해집니다. 다시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붉어져요. 어, 그렇지. 좀 더 빨리 붉어져라. 무한하니까. 얘는 조금만 더 크면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야, 나랑 친해졌냐? 왜 친한 척해? 짜증나게. 야, 내려.
입에서 침 나오니까 가. 큰일 날 뻔했다. 먹을 뻔했다. 여러분 저거 먹으면 럴컹럴컹이에요. 새끼 문어가 있다는 거는 아직 여기에 어민 문어가 나가지 않고 아주 큰 녀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오늘 돌개 플러스 문어 레기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아직까지 손에 물을 넣어보니까 아니 물에 손을 넣어보니까 리발 물이 차거든요. 아직까지는 문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끼 문어가 산다는 거는 큰 문어도 돌개다. 오케이 리발레기야. 오케이 여러분 두 마리 죄송해요. 개 흥분해서 개 깝쳤네. 고맙다. 야 니가 말하다가 딱 나와줘가지고 나도 말 끊고 바로 돌개들하고 할 수밖에 없었네. 익사해라. 익사하면서 가. 익사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익사하는 거야. 그렇지. 보치야 입 벌려. 돌개 짜장 들어간다잉. 야 싸우지마 이거 차례 짝짓기 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 아싸 여러분 두 마리 일단 흔들지 선고. 더 잡아볼게요. 내가 봤을 때는 더 나올 것 같아 충분히. 야 이러다가 진짜 문어 잡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오늘 같은 날이 물이 이렇게 엄청 많이 빠져있고 황금 물때거든요. 이런 날은 사실 문어를 잡으려면은 잠깐만 이게 뭐야? 말 갑자기 하다 말았죠 제가. 신기한 걸 봤는데 이게 뭐지? 아 여러분 이게 춤 록같이 쳐요. 보세요. 야 춤춰봐. 움직여. 어 너 왜 말아? 너 원래 안 그러잖아. 원래 너 막 이렇게 춤추잖아. 쳐봐. 야 쳐봐. 야 쳐. 낯가리네 꺼져. 자,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물살 때문에 움직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요상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추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 녀석인데 DM으로 많이 와요. 이게 뭐냐고. 저거 이름은 스페니쉬 댄서라고 합니다. 춤출 때 약간 댄서처럼 우아하게 쳐가지고 슈퍼 나가면 바로 1등 할걸. 아니 슈퍼 나온 사람들을 기만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장난친 거 아시죠 여러분? 장난이에요? 죄송해요 슈퍼 팬분들 그리고 출연진분들. 어쨌든 우아하게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스페니쉬 댄서 돌개다. 아 야 말하다가 왜 자꾸 나와. 라사고 그렇지. 너 딱 먹기 좋은 사이즈다. 저거 괜히 라가리 닫아놨네. 열어버려. 아들 왔어. 들어가 주방. 어우 미안해 닫아. 주방아 미안해. 이 영상은 보지 마라. 아, 계속 말하다가 어디까지 말했죠? 말 그만하라는 건가 이거? 분명 옆에 은혜 있었으면 라가리 좀 쌉시라고 했을 텐데 없어서 행복해요. 아 아니요 이거 구라요. 은혜 미안해. 어쨌든 스페니쉬 댄서다 맞나요? 여기까지 했나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돌 들 때 저는 맨손으로 하지만 돌 밑에 성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꼭 고무장갑이나 로가다 공식짜리 목장갑이나 그런 거 꼭 끼고 하세요. 스카니아 서버에서 공식짜리 목장갑 끼고 현질하다가 사기당했어요. 그 당시 메이플스토리 현질하려면은 ARS에 해가지고 집전화로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몰래 만원씩 충전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엄마한테 개두드러 맞았다고요. 돌개 어디니? 넌 내가 개 패줄게. 빨리 나와. 쭈빵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미치겠네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안 떼지는데. 잠시만요. 패대기 미쳤다.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런 해초 많이 자란 날 있죠. 겨울이 됐다가 따뜻해질 때 이게 많이 자라거든요. 여기에 걸려서 사고 많이 납니다 여러분. 특히 스쿠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데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패대기를 쳤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오케이 리발레기. 그래서 이런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개 한 마리 더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여러분. 사람 욕심이란 게 참 무서워. 아까 두 마리만 잡아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세 마리 잡으니까 네 마리를 바라고 있잖아요. 한 마리 더 잡잖아요. 이제 대문어 바랄 걸요 리치네키. 자 그래도 일단 바래보겠습니다. 모세의 기적 주님 영광 받으소서. 쉽지 않다. 근데 아까 잡은 돌개는 진짜 운 좋았어요. 지가 막 뭐 먹으려고 해초 위로 올라온 거를 그때 덥석 잡은 거였잖아요. 이게 올라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쫄창개들은 육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돌개들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운이 좋은 거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 고말이 있거든요. 와 얘는 야 사이즈 이거 제주도 사이즈네. 자 이거 좀 따갈게요 여러분. 이게 돌짜장 할 때 육수 낼 때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따갈게요. 너도 따자 하오. 어 뭐야 갑자기 돌개. 잠깐 이거 버려. 뭐야 돌개 갑자기 위 보여줘.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성훈아 이거 노컷으로 내보내. 혹시 모르신다. 오케이. 와 살 좋다. 아이고 부마라 이따라 잡을게. 너는 개 많으니까. 아니 여기 지 혼자 걸려가지고 파닥파닥거리다가 소리 듣고 내가 뭐야 했는데 돌개 있어가지고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봐 여러분 제가 네 마리 바란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예요? 대문어죠? 조금만 기다려 대문어야. 이거 그럼 말이 돼요 진짜로? 아니, 뭔 개 파닥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일 커. 우와 사이즈 봐라. 이야 받아버려. 넷이서 해. 거기서 번식하면 더 좋고 육수 더 나오니까. 와 대박이네 진짜로.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석축에서 돌개가 잘 나온 날이 있고 여기서 잘 나온 날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석축에서 훨씬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용왕님이. 이거 이제 보말 좀 따가야겠다. 오 얘 아까보다 더 커. 이야 이 코는 미국산인데. 저럼 보말 잠깐 여기다 킵해둘게요. 그래 너 움직이지 마. 어차피 시속 10cm 나오잖아. 오케이 네 마리 1타 4피 펜타킬. 야 그래 몇 마리야 지금? 한 놈 두 시기 삭삼 너구리 오징어 6개장 세 마리만. 어이구야 이게 무슨 일이요? 네 마리 딱 해가지고 어이구 크다 어이구 크다 아유 욕심 안 내려고 했네. 잠시만 조금만 이런 애들 먹으면 야만이지. 야 이 소라 개래깨도 필요 없어. 저 물수제비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소라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거든요. 얘는 찐. 얘 찐 얘네 작아. 세 개 저 멀리 거죠. 오케이 여기 크고 자, 여러분 보말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딱 한 손에 잡히네. 야 너무 욕심쟁이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은혜가 이렇게 잡아올라 해가지고 은혜한테 욕심쟁이라고 악플 달아주셔. 아니 여러분 이제 쭈팡이 때문에 악플 달지 마세요. 아무래도 심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쭈팡이 났고. 근데 악플까지 은혜가 보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할 거예요. 차라리 악플 다실 거면 상만이한테 달아주세요. 걔는 못 알아쳐 먹으니까. 얘들아 어 그래 너 둘 이미 짝하고 그렇구나. 그래 그럼 여기 그거 넣어줄게.
줄게. 해바라기. 가버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실은 가도 되거든요. 다 충족을 시켰어요. 죄송한데 오늘 바다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더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문어 나오면은 오늘 컨텐츠 미친 건데. 아니 근데 날씨가 분명히 더운데 입김이 나와요 지금. 나가리 안에 있는 온도와 밖에 온도 차가 많이 나나 봐요. 뭔가 말하고 나니까 더럽네 리발. 돌개래께 어디니 히? 아니 문어래께 어디니 히? 한 마리만 더 나와. 아 아직 밖으로 안 나간 문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뭐지? 말미잘 여러분 독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아 분명 있을 텐데.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 돌개가 원래는 이쪽에서도 잘 나오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잘 나오네. 페루질하면서 저쪽에서 돌개가 더 많이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오케이 돌개 크다. 여러분 근데 경계 태세요 보이시죠? 저를 이 엉덩이 쪽으로 이 오른쪽 집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돌 밑에 껴있어가지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아서 악력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면 리발레카. 익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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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해라. 와 힘쓰는 거 봐. 떨어지겠는데? 잠시만요. 이 떨어지면 못 찾아요.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집게 떼겠다. 집게 떼지 마. 집게 떼면 끝이야. 집게 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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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해. 고집 있다 다행히. 고집 없는 애들은 집게 떼고 바로 도망가요. 근데 얘는 끝까지 사초 집게를 떼지 않고 풀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너 그러다 뒤지는 거야. 이바다 고집 부리다 뒤지는 거야. 와. 저기서 색깔이 약간 보라색이잖아요. 여기서는 보라돌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저 뒤쪽에 있는 애는 허여차네요. 쟤는 그냥 일반 돌개. 얘는 일반 돌개 똑같은데 색이 보라색이라서 보라돌이라고 불러 요. 나다.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한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벌써 다섯 마리야. 야야 여섯 마리다 여러분. 미쳤어요. 돌개존 돌개존 라사 그렇지. 야 힘 개세다. 야 떨궜다. 여기 있다. 얘네가 엄청 잘 숨어요 여러분. 숨기 귀재라서 요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또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얘네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의아한 게 떨구면은 여기 있다. 찾을 수가 없는데 찾았다 이래기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무리 악력을 세게 줘도 빠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자존심 버려.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들어가라. 허허 안 꿇어. 들어가라. 가다 로빠 캐르키. 아, 여러분 미쳤는데 오늘. 아니 잠시만 지금 낮은 권에서 나왔어요. 제가 사실 낮은 권을 기만 하고 계속 지금 깊은 곳으로만 갔었는데 여기서 바로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주변을 조지면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낮은 권에도 애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 돌 두 개 들어봤거든요. 큰 돌 힘들어요 이거. 자 세 번째 돌 없죠. 기만 할게요. 역시 돌개는 깊은 데 있지. 아 이 돌 좋은데. 그래 지금 돌 들면은 여러분 없어요. 낮에는 근데 여러분 돌개가 활동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돌 들고 잡으셔야 돼요. 근데 밤에는 바다 생물들이 야행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를 탐색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오늘 돌개 파티다. 은혜 아주 너 개맛있는 거 먹겠다 진짜. 너도 너무 신나지? 나 사실 너무 힘들어. 근데 재밌어서 그만두지 못해 유튜브.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두 마리 잡았을 때 가도 됐는데 못 가는 이유가 문어가 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새끼 문어 쳐보는 게 아니었어. 문어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 돌개를 많이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이게 문어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척축에서 보통 많이 해루질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가요. 물론 앞에 사람도 다 보면서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 애들이 순식간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타이밍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문어. 항시 전방을 쳐두르고 있어야 돼요. 와 근데 여러분 아까 개 파닥이 있는 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거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갑자기 저기 뒤에서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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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 보니까 돌개가 해초 위에서 파닥 거리다가 지가 잡아달라고 해초 위에 쳐 올라가 있어. 이렇게 운 좋게 잡을 때 있죠? 이럴 때 기분 너무 좋아요. 옛날에 아마존에서 카쇼로라는 물고기 잡으려고 막 고생하다가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이 루랄 덩어리들 움직여가지고 나 무는 줄 알았네. 그 카쇼로란 물고기가 갑자기 저희 탄 배에 뛰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잡았거든요. 낚시로 일주일 동안 안 잡히다가. 그렇게 운 좋게 잡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고 노력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행복. 그런 게 뭔가 더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유튜브 이거 못 끊어. 계속 잡아야 돼 평생. 잠시만요 여러분 특이한 거 발견했네. 얘 뭐야? 이거 갯민수 날팽이 종류 같은데 지금 얘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서 못 붙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약간 그거네. 아니다. 얘네 다른 애예요. 아까 스페니쉬 댄서고 얘네 갯민수 날팽이 종류 같은데 이런 거 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군소 붙일 거예요 아마. 그래 그래 여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 그래 제가 알기로는 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독이 없다면 나중에 기회 되면 먹어볼게요. 사실 구라예요. 와 성게 사이 좋다. 와 여러분 성게 보세요. 사이 좋죠. 얘네들은 7월에 알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7월에 컨텐츠 한번 할게요. 이런 거 보면은 문어 대가리만 딱 나와가지고 문어가 숨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랑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문어 해루질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동해에서. 문어 눈이 튀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났던 파랑고리 문어 있죠? 청산가리 15배? 엄청나게 독이 센 녀석이 있는데 물리면은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근데 원래는 열대기후에 있는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남쪽까지 들어와서거든요. 제주도 또는 거문도에서는 얘네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동해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동해 안에서도 해수욕하시다가 화려한 색의 문어 보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잡으시다가 고조 할아버지 보러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돌 한 번만 들고 가볼게요. 우와 개 무겁다.
손 좀 다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조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버려. 이렇게 다 뒤엉켰다. 이게 뒤엉켜 있으면은 돌개는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에 손 잡고 다들 버려버려버려. 자, 여러분 여기서 들고 와서 바로 돌차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닫아버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개래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아, 자, 여러분 제가 노동래기들도 잡아왔는데 그래기들을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방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돌개짜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잡아왔는데 어때요 은혜야? 근데 여러분 은혜 어깨 좀 보세요. 저게 뭐냐면은 라온이를 업고 라온이가 거기서 토를 한 거예요. 은혜 어깨가 너무 넓어가지고 불편해서. 나는 왜? 자기는 막 스프레이 떡칠하고 나는 요렇게 일단 메인은 나잖아. 이 채널이 헌터팡이잖아. 헌터 은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 거고 저도 사실 제 옷에 토 묻어있는데 제가 토 묻고 막 아니던데? 라갈 라갈 아갈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깔끔하게 갈아입은 거고 사실 제 옷에도 토가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지금 은둥이분들이 심리를 건들라고 동정심 유발 잘하네 니. 자, 여러분 그래서 잡아온 돌개 6마리를 짜장에 넣어서 먹을 건데 그러려면 일단 얘들의 살을 발라야 되죠. 하지만 이 갑각류의 생살을 바르기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찌르릉 찌르릉 찌르릉기. 근데 조금 시끄럽다. 아니 아니 이렇게 해도 라온이 안 일어나. 돌려서 라온이 확대해봐. 봐봐 눈 감고 엄청 잘 자. 입 벌리고 자잖아 쟤. 그런 얘기가 있대. 무슨 얘기? 시끄럽게 크면 예민해진다. 나 되게 시끄럽게 컸는데 저는 5살 때까지 엄청 시끌시끌한 병원에 지냈어요. 왜냐면 죽을 뻔해가지고. 병원이 근데 시끄러워. 엄청 시끄럽대. 거기 응급실에서만 있었대. 하루 5만원짜리. 그래가지고 나 5살 때까지 25억인가 나왔다고 들어. 개 구라치는 진짜. 은혜 나가리 닥치고 바로 후파야. 나가리 열고 개들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줘야 됩니다. 거꾸로 뒤집는 이유는 은혜가 바로 말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맴. 야 소리 내서 웃으라고 진짜 은혜야. 개빡친다니까. 소리 내서 웃어. 이유 한 번 더 얘기해 줄 기회를 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개를 뒤집어서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 둘 셋. 내장이 쏟아져서. 그렇지.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이거 하면서 뭐 할 줄 알지? 아가리 봉쇄. 그렇지. 일부러 절어. 일부러. 하나 둘 셋 하니까 아가리 봉쇄를 다른 말로 일부러 절어. 알겠지? 내가 다들 뭐 할 줄 알지? 자 하나 둘 셋. 가라 봉사. 만족하십니까? 어디 중국에 있는 절 이름 같아. 가라 봉사. 자 여러분 이제 개를 찌는 동안에 각종 채소들을 손질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은혜가 말할 겁니다. 나 다 봤는데. 다 봤는데 내가 어떤 모음으로 얘기할지 모르잖아. 아 이거 개 어렵다. 너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나와야 돼. 나 이제 잘해. 너 이제 잘해? 어. 알겠어. 자 여러분 은혜가 치읓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치읓. 자 하나 둘 셋. 창창. 잘했어. 비슷하네. 양파. 창창. 어 맞네. 창창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창창. 던지자마자 바삭사무라. 중국 음식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양파입니다. 방금 써놓은 거 어땠었나요? 조심해. 은혜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거 칼 쓰면 조심해란 말 진짜 안 했거든. 이제 라온이 낳고 나서 네가 뭔가 나를 아닌데? 가정 아니야? 가정적으로 인정해준다고 얘기하려고 했네.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유튜브 왜 하고 있는 거야? 귀찮아 지잖아. 진짜 굉장히 센 말이었어 은혜야. 앞으로 아가리 준수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물에다 담궈놓던지 어떻게 좀 해볼래? 그거라고 말하면서 카메라에 나를 찍고 있잖아. 그럴 때는 양파를 찍으면서 해줘야 돼. 이 3년차 유튜버 보조 자식아. 다시 말해 싫어. 자존심이야? 어. 다시 해줄래? 다시 해줘 그럼. 하나 둘 셋. 이것 좀 물에 담가줄래? 왜? 우리 눈 매워. 물이라고 하면은 너와 나와 라온이와 상만이를 얘기한 거야? 너 빼고. 나 빼고. 싫어 싫어. 그럼 싫은데? 그럼 싫어. 그럼 해주기 싫어. 거기도 닦아줘. 진짜 예민하네. 이거 일단 저 멀리 저기 꺼줄게. 어디? 저기 밖에. 어디야 은혜야? 어디? 던져. 아 알겠어. 던지고 왔어. 제가 은혜 처음 만났을 때 은혜가 저는 이렇게 예민한 줄 몰랐어요. 좀 털털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 그렇겠구나 했는데 지내다 보면 빨리 씻혀봐 우선. 씻으면서 얘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좀 예민하다. 그러다가 해외여행 가서 충격 먹었던 게 길거리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동남아는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쌀국수도 못 먹고 정말 거기서부터 예민한 폭발하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은혜랑 나랑 첫 잠 기억이 안 나는? 아 거기였지? 오리엔탈. 너랑 나랑? 어. 처음? 아니 잠. 아니 거기 베트남 잠자리. 숙소 아니 아 나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안도 거기 거기잖아. 아 지랄하지 마. 자 다음 애호박이거든요. 애호박을 은혜는 뭘로 할 거냐면요 히읗으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해포호. 해호 해호학. 해호학 해호학 던져서 라삭 사무라이. 봤어?
바로. 이 원래 애기 나면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거. 자, 여러분, 이 애호박도 먹게 좋게 잘라줄게요. 라삭 사브라이, 라삭 꾸르동, 라삭 은혜 아갈. 자, 여러분, 채소는 요 정도면 됐고, 여기서 짜장면 안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야, 뭘까요? 춘장. 돼지고기. 춘장이 제일 중요하지, 솔직히. 그럼 다시 할게. 왜 다시 해? 너 잘했다, 방금. 왜 다시 해 때문에 이 영상이 편집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됐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네가 지금. 춘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춘지고기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코도 파주고 해. 알겠지? 그래야 재밌으니까. 여기 한번 쳐다보고 은둥이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줘. 아, 왜 그런 거 시켜. 빨리 해줘. 나한테는 씨발로만 버발로만 막 하면서 왜 은둥이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한번 해줘. 그런 거 좋아하신다니까. 사랑해요. 욕도 한번 해줘. 욕 같은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신단 말이야. 진짜 너가 욕할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한번 해봐. 야, 싫어 안 할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싫어, 이거 악마의 속삭임. 아니 진짜. 너 이거 안 하잖아. 너 분위기 개망칠 수도 있어. 봐. 하나 둘 셋. 이래 씨발놈들아. 자, 여러분, 후라이팬 올려두고 기름을 아주 살짝만 on. 자, 그리고 춘지고기를 요정도. 자, 그리고 돼지 잡내와 간을 살짝 맞추기 위해서 루추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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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는 냄새. 여기 불 같은 거 알지, 은혜야? 이거 쫙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아, 피곤해.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해줘야 너가 육아를 할 때, 아, 그래도 남편보다 라온이가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히 남편보다 라온이가 낫지 않을까? 나는 라온이보다 너야. 아니던데? 아니야, 맞아. 오늘 둘째 가질래? 아이씨. 너 자취방이다. 자, 이렇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레호박 넣고 양나 넣고 채소들이 잘 익을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볶으면서 아까 쪄놨던 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 껴봐서. 와우, 미쳤지? 자, 바로 은혜 아가야 톤오프 여기다 여섯 마리 다? 그냥 올려. 싸버섯 싸버섯. 아, 이 새끼 이거 치라고 여기다 넣으라고 했구만. 우와. 자, 그리고 보통 이 육수 있죠? 로테타 괴물 끼어났습니다. 아주 예쁘고 작은 괴물. 어? 울 것 같아? 어. 먹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게 육수를 버리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게 육수를 쓸 겁니다. 어디에 쓰냐? 짜장면을 삶아줄 겁니다. 그래서 면 자체의 게 향이 좀 배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와, 이거 은혜야. 게 육수에 이렇게 면을 삶는 건 없겠지? 자, 이렇게 요거는 끓게 두고 다시 마저 볶아줍니다. 이 향, 샤파이, 아하. 와우, 슈게. 아마. 스미마셍. 근데 꼴 보기 싫다고 했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 보기 싫다고 했던 너의 말이 계속. 아갈, 아갈. 제발 제발 샤은이 아갈 새끼 머리 박살풀 새끼파 내 도체 없네 줄려 동네 경화 시키 마시.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 공파의 부분 중에 한 분은 타임레스를 걸어두고 이거를 쳐주실 거야. 이 그대로.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까? 걔는 언제 성진해? 아, 또 걔가 나 천박 까먹고 있었다. 맞다, 걔를 아, 넣어야지. 걔 넣은 척 하려고. 자마이게 존재하냐 스테피니 잠깐. 아니 어차피 그거 못 닿는데 왜 자꾸 무슨 말을 하냐고. 다 알아들어. 지파페떡대기 즉뜨덮밥 가운데 동컵 다 캐차 벌려버려 점으시 안돼 바늘 조개 파티 하오 따뜻 담아라이 범만 여기 탈덕이야 겁나만 애기야? 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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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아지가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거야. 암나 암나 빵빵 암나 탈덕툴 탈덕툴 아 오빠 진짜 걔 정 떨어진다 진짜. 담에 덤만 드네 더인 떠녀. 어, 방금 최고조였던 것 같은데. 방금 좀 재밌으면서 떨어지려는 정이 살짝 비트코인 반등하듯이 올라왔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아, 진, 야, 하지 마, 그러면. 진심이야? 아이고, 아이고. 뒤질래, 너? 뒤질래, 마, 진짜. 나도 그거 한번 하게 했죠. 동심이 하나도 없는데. 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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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줄. 이렇게 나머지 멋진 생각. 정말 많은 가속화 적적줄 했게 마, 나.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보잖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런 명심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도 그랬어. 나랑 결혼해. 솔직해져봐.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이게 게살 다 적출했으면은 렛기스 게 럽다구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럽다구? 네, 은혜 아갈. 아씨. 자, 이 게는 모래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래집을 터뜨리지 않고 안에 있는 거를 넣어줄게요. 아이 봐봐. 미쳤지? 어. 와, 이 숟가락 뒤로 해서 이게 삶의 지혜거든. 와! 그럼 작은 수저로 하지. 은혜, 은혜, 은혜! 아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라고 잠에서 깨기 20분 전. 그 전에 우리 컨텐츠를 끝내야 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게랑 야채랑 싹 다 볶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볶다가 오늘의 필살기 라랑 로르. 자, 이 짜장 소스 부어줄게요.
와우. 자, 이렇게 같이 버무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면을 넣어야 돼요. 우와. 자, 이 면을 원래는 채반에 해서 물기를 좀 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를 졸여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기 다 날아갑니다. 면 한번 어떤지 지금 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적당한 타이밍에 껐거든요. 아, 오빠. 심각하네요, 진짜. 야,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제일 병신처럼 해야 너한테 한 소리 들을 수 있을까? 하루라도 한 소리 안 들으면 살 수가 없는 몸이 됐어, 그냥. 너가 책임져야 돼. 아, 아찔하다. 어? 방금 거 별로였어? 아니, 그냥 나 병신 같아서. 자, 여러분, 이제 비비듯이 게 육수로 끓인 면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거기다가 지금 안에 게살을 잔뜩 넣은 겁니다. 우와, 맛있겠는데? 자, 요 정도 다 됐습니다. 바로 턴오플! 자, 이제 은혜를 같이 한번 바로 출발해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빨리 먹어봐. 내가 널 위해, 너가 그렇게 돌짜장을 먹고 싶다 그래서 게만 붙여가지고 만들어봤어. 너 근데 진짜 카메라 보고 잘 먹는다. 유튜브 기본 소양이 좀 돼 있거든요, 약간. 하지만 모자이크라서 그런데 눈만 풀어보면은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어요. 추룩추룩. 오, 괜찮아? 뭐야, 상당히 괜찮은 리액션인데 뭔데? 아니야? 한 번 더 먹어봐. 아직 못 먹었어. 아, 알았어 알았어. 미친놈 이러다 다 먹을 것 같은데. 쭈룩쭈룩. 어때? 아직이야? 귀에다 바로 쏠라 그랬는데. 어때? 근데 왜 이렇게 시큼하지? 초베르? 맛있다? 약간 시큼하네? 그 소스가 조금 약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일반적으로 춘장을 넣거나 했으면 시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맛있습니다. 맛있지? 응, 추럭추럭. 초베르. 양파랑 먹은 거 맛있다. 갠 먹고 있는 거죠? 어, 여기 갠 알이거든요. 알 먹어볼게요. 알! 야, 은혜야. 추럭추럭. 해무지하네 진짜로. 이게 2인분에 돌게 6마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잡아서 먹지 않으면은 게 찾아 먹어. 은혜야, 이거 먹어봐. 초록초록. 갠가? 돼지였을 거야. 뭐야 토발. 아씨 씨부라. 아, 옆에서 혀 처음 봤어. 아까 본 줄 알았어. 이렇게 옆으로 보였는데. 와, 슝 이렇게. 남편한테 씨발 옆에서 혀 처음 봤으라고 말하는 와이브는 니밖에 없는데. 근데 주배를 파는 거 처음 먹어. 자, 여러분 이렇게 먹어봤는데 다음에도 은혜가 원하는 거 있죠?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라온이가 50일이 지나가지고 슬슬 밖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나가서 외식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은혜가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돼지 잡으러 갈게요.